자, SMP님, 7월에 건강검진 받을 예정입니다. 무슨 보험 가입하면 좋을까요? 자, 건강검진 받기 전에 보험 가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실손보험은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가입했다는 민영 의료심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3대 진단금은 요즘에 90일 면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면 7월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90일 이내니까 아무래도 보장을 못 받겠죠. 그러면은 가입하고 면책, 감액 기간이 없는 저 보호망이라고 하면 다섯 글자 수술비 보험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하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거의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꼭 용종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든 대장이든. 그럴 때 일단은 매년 또 아니면 2년마다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럴 때 150만원. 용종제거 시에 폴립결석 제거 시에 무려 150만원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저 보호망이 오늘 들고 왔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님 안녕하세요. 보호망이 오늘 수술비 보험 15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인가요? 맞아요. 여러가지 뭐 중대질병, 자잘한 질병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장용종, 위용종 제거 시에 15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비 한 개만 있는데 뭘 더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3대 진단금 있으셔도 좋아요. 근데 3대 진단금은 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무한반복,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정말 가성비 대비 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O님, 용종제거 한 개당 150만원인가요? 아니요. 한 개당이라면 우리가 용종제거일 때 5개가 있다. 그럼 150, 750만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시경 검사한데 5개든 1개든 제거했으면 150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또 다음날 했다 그럴 때 150만원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사도 요즘에 갑질을 많이 해요. 저 보험왕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란 대장이랑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라? 위에도 용종 있고 대장에도 용종 있어요. 둘 다 제거하면 보험사에 청구하잖아요.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줘요. 왜? 한 번 했을 때 위아래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내시경, 같은 시술요법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말씀이고 그 보상까지 거는 일부러 떠보는 거예요. 일단은 같은 부위가 아니에요. 위란 대장은 엄연히 생식 구조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서로 하는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란 대장이나 같이 내시경했다. 그래도 용종 제거했으면 각각 다시 한번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 150, 대장 150 무려 얼마? 3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상까지 거는 한 번밖에 안 줘요. 그럴 때 요리조리 제대로 따진 다음에 약관 해석을 제대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